오늘 주말에 출발하신다 해도 더 이상 돈 추가로 받는 거 없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시고 출발 일당 저희가 출발하실 수 있는 인원이 좌석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좀 더 빠르게 좌석 확보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예약은 인원 수대로 8명이 갈지 9명이 갈지 10명이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많은 인원 수대로 남겨주시고요. 결제는 또 대표자 1인만 하셔도 나머지 동일한 그 일행들 다 똑같이 누려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으로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떤 거 많이 꼽아보세요? 일본 가실 때 삿포로 같은 경우는 유키마츠리라고 해서 눈 축제할 때 가고 싶으시죠. 독일은 옥토버페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은 지금 썸머 페스티벌 중이에요. 지금 축제 중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셔도 할인받으시는 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뭔가 들썩들썩한 축제 분위기는 누구나 즐기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묵으시면서 반나절 동안 또 자유 일정을 드리기 때문에 일정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혹은 먹고 싶었던 것들 찾아다니면서 놀면서 재밌게 있다가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여행의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우선은 외항사가 아니라 국적기, 그것도 심지어 저가항공사가 아니라 대한항공을 이용을 해서 떠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통하고 기내식도 주고 편안한 서비스 다 받아보실 수 있고 2,000마일리 정리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면서 요즘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호텔을 알아보시려고 해도 자리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진짜 국내 여행만 해도 호텔 가격 정말 만만치 않은데 메트로파크 구룡 호텔에서 주무셔보실 수 있는 데다가 주말 출발하실 때 추가 요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보셔도 포인트 진짜 괜찮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나절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패키지 플러스 자유여행 이렇게 해서 세미 패키지로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반나절 드릴 거고요. 홍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피크 여기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도 포함이고요. 중경삼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죠.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도 갔다 오셔야 되는 명소인데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룡부터 시작해서 뭐 이소룡 같은 분들의 이런 핸드페인팅 만나보실 수 있는 홍콩을 대표하는 헐리우드 노드 가보실 수 있고요. 대규모의 도쿄 사원 그리고 웡타이신 사원과 만모 사원까지 가셔서 홍콩의 문화까지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가시면 또 별미가 에그타르트거든요. 딱 먹는 순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3대 특식까지 광동식, 딤섬, 여기 한식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먹거리 여행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